지금까지 우리가 어장육부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내가 어느 부위를 생각하면 공부했던 게좀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위장으로 넘어가고 그냥 단순히 위장에서 저기 소장으로 넘어가고 그러진 않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췌장이 활동을 하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 살면서 그런 거 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 하고 막 그냥 먹으니까 소화되더라 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다 싶어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혼자 그 방송을 한번 떠볼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 최근 들어갖고 그렇게 김치를 많이 먹어본 적이 없고 수요일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맵게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 김치찌개를 하면은 그게 물러지죠. 물러지면은 또 다 씻어지잖아요. 찌개를 하면 그 정도 먹고 김치를 먹어도 숙성된 것만 먹고 이랬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김장하면 좀 생고춧가루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제가 제 몸을 의심하면서 금방 반응이 올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먹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조금 이렇게 속이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장하는 날 뭡니까? 우리가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잖아요. 수육 해가지고.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이제 요만한 거를 3등분 해가지고 두 개를 먹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먹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딱 되니까 따갑게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 따갑고 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닌데 해서 제가 이제 그 인삼초를 타가지고 꿀을 좀 넣고 이렇게 마셨어요. 마셨는데도 속이 따갑더라고요. 그냥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배가 아픈 건 아닌데 배 이제 그냥 화장실에서 불러요. 갔는데 조용조용하게 설사를 5번 했어요. 배는 안 아파요. 근데 안 아픈데 가고 싶어요. 가면 쫙, 가면 쫙 이러면서 좀 못한 얘기지만 이제 뭐가 나오나 보니까 김치가 돼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면은 그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확 풀어지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갔다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이게 위에서도 장에서도 이걸 소화 효소가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너무 따가운 거예요. 아프고 쓰리고. 근데 그거를 당해보신 분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왜, 이게, 맨살, 요렇게, 상처 입은 데다가, 소금 치고 고춧가루 발라놨다는 것을, 상상이 됩니까? 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집중이 극이 되잖아요. 폭발적인 거예요. 완전히 폭발적인데,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나왔고, 명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어질어질 하더라고, 너무, 그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달랬어요,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위력을 믿었다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손을, 이렇게 무릎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위장을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하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이때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누웠어요. 누우니까, 이제, 또 조금 움직이니까 또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땡! 꿀 있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위가 지금 안 다스려졌으니까 꿀을 이제 이렇게 밥 숟가락 딱 한 정도 차게 해갖고 그걸 딱 마셨어요. 아, 먹었어요. 그냥. 물도 안 먹고 그것만 딱 먹고 이제 딱 삼키고.
근데 양치질을 또 해야 되느냐 마느냐 갈등을 하면서 또그 움직이면 아플까 봐 그냥 오늘은 그냥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는 치아에 안 닿게 맛있는데 먹었는데 딱 먹으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이제 왓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가지고 왓슨 누울 왓자고요. 누워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면서 그냥 이렇게 뭐 교감한다 그럴까요? 아 너무 무리한 걸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제 숨쉬고 내쉬고만 하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고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 상태에서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어째 잠이 딱 들었어요. 보통 뭐 아프고 이러면 잠이 잘안 드는데 빨리 들었어요. 피곤했겠죠. 그래 잔게 그날 일찍 잤어요. 1시 반에 잤어요. 보통 이제 한 3시 가는데 그날은 더 이상 못 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이제 5시가 조금 넘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괜찮아요. 위가 덜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살짝 아픈데 그 전날처럼 전날이 아니죠. 그날 새벽처럼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야지 하면서 누워가지고 일로 눕다 절로 눕다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일어나라고 작업을 했죠.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기 전에 한글 이제 한줄 인사말 올려놓고 이제 책좀 보려고 올려놓고 책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이제 또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해갖고 7시 돼갖고 또 누웠다. 그또 위에 그래.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8시 되니까 또눈 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뭐 훨씬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한데. 근데 그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누웠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저는 이제 돌침대 위에 그걸 깔고 다니고 그거 뭐라 붙임에도 이렇게 뭐랍니까 그거 나무에서 나온 거 라텍스 네 그거를 라텍스인데 그걸 깔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뜨거운 열이 잘안 올라와요. 얇으면 되는데 저는 7cm짜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안 올라와서 생각 같아서는 들어가고 그 밑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눌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끼려 하니까 옆에 이제 못 제끼게 돼 있잖아요. 일으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위에 잤는데 두꺼운 옷을 하나 입었어요. 입었는데 다리가 너무 또 시려운 거예요. 다리가 너무 시려가지고 또 있죠. 위에 두꺼운 옷을 다리를 허벅지를 감아가지고 그냥 딱 자니까 온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그때 잠이 좀 와서 그래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들기 전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따뜻한데 내 몸이 추운데 그때 제가 알아낸 게 모든 열이 어디가 있냐면 피와 열이 위장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위장에 다가 있으니까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그러니까 손발로 가는 이 허벅지를 통해 가는 그것도 시렵고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제 몸을 감싸고 그 추운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인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장 고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그렇게 자연 치유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이렇게 실천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 제일 아픈 땀이 막 뻘뻘 나고 이런 거는 치유 과정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내가 지금 우리 감기 걸리죠, 그죠? 그럼 춥죠, 그죠? 그러면 어떤 과정입니까? 추운 거는, 추운데 내 몸에는 열이 나요. 춥다는 거는 그 모든 에너지를, 퇴치하는데, 염증이나 뭐, 퇴치하고, 나쁜 걸 치료하는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제일 부족한 자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오장 기능이 떨어지고, 바깥에 이걸, 이미 한기가 들려가지고 이 성벽 이거 위기를 이걸 이제 우리가 표리라고 하거든요. 표이 표가 열린 거.
이거 위기가 열려있는, 위기가 능력이 떨어져서 표가 열려있는 걸잘못 따라내, 못 따가요. 그러니까 성벽을 열고 닫고 하는 군사가 부실한 거예요. 꼭 닫아야 되는데 헐렁하게 닫혀 있으니까 그게 한계가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그 한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내 몸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이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은 옷을 얇게 입는 게 아니고 얇은 옷을 계속 입어가 두껍게 해가지고 땀을 쫙 빼버리면은 그 한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는 치유. 그래서 몸이 아프고 어떤 뭐 내가 안 좋은 병이 걸렸다면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 빼주고. 그걸 경험하면서, 야, 진짜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프면은요,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 이제 위장 쪽으로 다뭐 피하고 에너지가 몰려가고 이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아 내일 아침 되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실제로 1시 반에 누워가지고 1시 반에 제가 딱 잠들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럭저럭 2시다 말입니다. 3, 4, 5, 3시간 동안 이 몸은 치유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일 우리 집에 김장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됐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맵게 하는 타입입니다. 맵게 안 먹어야지. 이제 맛을 안 봐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신장 기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신장을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콩팥일까? 참 우리나라 사람은 솔직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콩이나 파치나 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콩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긴 모양을 보면은요, 요렇게 요거만 딱 어디 떼놓으면은 이거 깨끗하게 떼놓으면 이걸 보고 신장입니다 안 하고 콩이네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딸랑 이거만 있는데 이게 뒤쪽으로 있습니다. 뒤쪽으로 있으면서 내 주먹만한 게 여러분이나 이제 전화기가 자기 주먹만한 게요 뒤쪽으로 허리 쪽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오늘은 이제 요걸 안 하지만은 요건 방광입니다. 여기서 이제 글르고 남은 건요 수녀관을 통해서 요 방광으로 내려갔다가 모았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되는데 생긴 모양이 어떻습니까? 연판콩이죠, 그죠? 연판콩입니다. 그래서 콩이나 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건 동북콩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이렇게 이제 콩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체를 이렇게 해부를 한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 여기 앞에 잠깐 앞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붉은 거 파란 거가 있죠. 뭐죠 그게? 네, 동맥이죠, 그죠? 이게 동맥이고 정맥이에요. 대동맥, 대정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죠, 그죠? 네, 이게 대정맥이고 이게 대동맥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아주 이렇게 이게 완전히 우리 잘 보라고 이게 사실 이렇게 신장만 보여주고 이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이거 신장은 뒤로 가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앞에 것만 하면 사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체가 훌륭하겠죠.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자기 몸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기증해 주신 분께 감사하죠. 여기 갈비뼈가 보이죠? 갈비 이거 다 잘라 잘라 이렇게 이제 덮여져가 있는 이거 여기 약간 허리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거는 뭘까요? 방광이에요, 방광. 밑에 거는. 요거는
네, 여기 또 보니까 췌장이 땡 나오는데, 췌장 뒤쪽으로 여기에 진장이 나오게 췌장, 네, 앞쪽에 췌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췌장이 위에서, 요 명치에서 조금 내려가면 위장이 보여요. 옆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요. 근데 얘가, 왜 얘네들은 항상은 삐딱하게 있을까? 여기 삐딱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부들이 위치인 거에 따라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래,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바로 봤을 때는 왼쪽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약간 내려가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요게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뭘까요? 예, 비장입니다. 예, 비장이고 이건 췌장이고 이건 성대고 얘가 왜 이래 충렬이 와 있나? 이거 아닙니다. 요게 걸쳐지는 게 아니고 요게 간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네, 여기에는 넓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신장 위에 있죠. 이렇게 뭔가 삼각 꽃가루를 쓰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요게 이름이 신장이죠. 요건데, 요거 위에 이게는 부신입니다. 부신. 부신이고, 이 부신에서 또 보니까 우리가 뭐, 수질, 피질 하면서 아드레날린 나오고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네, 부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신장의 부적인 거라 해서 붓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사실 위가 지금 여기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위가 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앞으로 이렇게 걸쳐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삥 돌아가고 12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뭐 요건 대장이겠죠. 요건 소장이. 요 대장이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건 소장이. 신장은 횡격막 아래쪽 배의 뒤쪽 부분 등뼈, 횡격막 아래쪽 배의 뒤쪽 부분 등뼈 양쪽 좌우에 한 쌍의 위치 오른쪽 간 때문에 오른쪽은 이게 요게 오른쪽이잖아요. 간 때문에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내려앉아 있다. 색깔은 적황색이다. 네, 이 색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요거는 이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얘가 올라가 있는데, 사실 요건 뒤집어가 보면 돼요. 자, 요게 오른쪽입니다. 근데 요게 한 단면을 잘란 겁니다. 단면을 잘라가지고, 여기에, 요 안에 신기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게 있죠. 여기가 신입니다, 신. 신우, 여기에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우 신념이다 할때 여기에 염증이 생긴다는 그런 거죠. 염증이 생겨서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잘 굳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비장이 안 좋아도 비장 기능이 안 좋아도 굳고 습조들이 잘안 돼. 물론 신장이 안 좋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의를 조금씩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좌신수 우명문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문이라는 거는 목숨 명자에다가 문자입니다. 그게 목숨을 문으로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다음번에 공부를 하고 아주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신장을 좀, 신장만 요렇게 좀 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핏줄이 요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뭡니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고, 아주 이렇게 보면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요. 신장은 대동맥과 신동맥을 통해 이제 흘러들어온 신장 동맥이 신동맥입니다. 통해 흘러들어온 혈액을 걸러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 신정맥이란 이겁니다. 이게 신정맥입니다. 전부 다 동맥, 정맥은 모든 기관. 모든 조직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맥에서 영양소를 받아서 처리를 해서 정맥으로 내보내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정맥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걸러서 신정맥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흘러보낸다 이 말입니다. 돌려보내고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신우를 통해
신우가 아까 요구라 했죠. 신우를 통해 어디로? 여기 요관으로 수녀관이라 했죠. 여기 요관입니다. 수녀관으로 흘러내려가 방광에 모여있다가 배설을 한다 이런 거죠. 이 방광도 굉장히 탄력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주 쫄깃한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무게는 120g에서 160g. 가볍죠, 그죠? 120g에서 160g은 얼마인데. 왜? 그리고 길이는 10에서 12cm. 요거, 이렇게. 요 정도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비는 4에서 6cm. 아주 귀엽죠, 보면. 그 귀여운 애들이, 만한 귀여운 애들이, 할 일도 이렇게 많아요. 두께는 3cm에서 4cm.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김국 선생님이 주신 사과즙에서 초로 조금 보내놨는데, 그걸 떠가지고 근을 보는데, 아, 애들이요. 어찌 빠른지. 제가 이제 그거 옮겨갈 때는 애들이 느려요.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따라, 이게 50초 동안, 제가 그거 보는 거는 300초를 흘러보내야 여러분들 50초를 봐요. 몇 번을 도는가 하다가 나중에 눈이 아려가지고 그만뒀어요. 막 도는데, 원래대로 딱 돌려갖고 50초 안에 돌리면요. 이래더라고요. 애들이 전부 다 돌아요. 전부 다 애들이 얘네들은 왜 다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너무 활기가 찬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애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 영지버섯에서 나온 애들은 너무 이쁜 꽃이 피어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끌고 가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끝내면서 그만 찍고 가다 똥 찍고 보고 이랬는데 그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이쁘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지도 살아있는 생명이 살겠다고 거기서 막 곧 있으면 말라 비틀어질 줄 모르고 거기도 정말 딱 붙어있는 슬라이드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걸 봤을 때 정말 생명이란 이런 거구나. 근데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다 대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 조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조직을 만들면서 우리 나라는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구성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교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그 위에 노란 펼실 같은 걸로 고깔을 세워놨습니다. 아주 예쁘게 세워놨습니다. 부신을 보여드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여기 정맥을 약간 잘라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육 있죠, 그죠? 근육을 보여주죠. 네, 여기 근육이 여기 있죠. 예. 네. 정맥, 네, 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그거, 신장, 콩팥, 주위 장기, 뭐 이런 겁니다. 요건 간이고, 요거는 뭐, 위장이 이제 쭈글쭈글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오른쪽이고, 요 뒤쪽에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콩팥이. 이쪽으로 약간 조금밖에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오른쪽으로 되어있어요. 아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런 거를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보신 것도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거든요. 이게 간이에요. 간이 이렇게 크고, 우리 간 크다 그러면 간이 커요. 간이 이렇게 크고요. 그에 비하면은, 신장은 그닥 이제 크지는 않아요. 그런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왼쪽 콩팥입니다. 왼쪽 콩팥. 요거는 뭔가 하나 덧붙어 있죠. 이거 비장입니다. 네, 요게 비장입니다. 요게 이제 콩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소장 있죠?
대장이면 저는 이제 12장. 전달하게 보여드려요. 뗀 겁니다. 무섭죠, 그죠? 이렇게 떼가지고. 그다음 안 크죠, 그죠? 그다음 안 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 인체하고 아주 흡사한 게 생긴 짐승이 있어요. 동물. 뭘까요? 아니, 생긴지 말고 우리가 먹어요. 돼지, 돼지. 돼지가 사람의 장기가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폐 같은 거는 뭐 폐를 여러분들 허파 우리 그 순대 먹으면서 끼워주잖아요. 간도 끼워주고 허파도 끼워주고 뭐 이렇게 끼워주는데 또 이제 그 위장도 이렇게 끼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돼지 그거 허파는 폭신폭신해요. 난 절대 간 끼워주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간은 너무 퍽퍽해가지고요. 끼워주지 마세요. 항상 끼워줘요. 허파는 조금 주고, 간은 많이 주고 이래요. 아니요, 간 주지 마세요. 대신, 순대로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먹었었거든요. 못 먹었는데, 이제 우리 애가 어디 어디 건 되게 맛있다. 이랑 사오면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니까, 옆에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애들이 더잘 알더라고요. 이거 시는데 이거는 흡하고요.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그래 이제 요만큼 떼시다 팔 때. 근데 그걸 생각하고 이걸 보면은 참 우리는 별걸 다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실제 그겁니다. 심장입니다. 엄청 크게 보이죠? 이렇게 클 수는 없습니다. 확대시킨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요 안에 하나가 아주 신비로운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피로 쓸 거를 돌려보내고, 또 소변으로 할 거를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신우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갑니다. 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요 신우의 결석이 생깁니다. 여기에 결석이 생기니까 여기에 이제 결석을 깨보겠다고 해서 깨겠다고 이제 그걸로 레이저로 깨다가 옆에 주위에 있는 세포들을 다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우가 이제 들어오는 신장에서 그 소변으로 내보낸 그게 막혀버렸죠. 이렇게 세포를 깨보니까 그 조직이 뭉클해지게.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가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기가 구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고기 구운 거 다시 살아있는 걸로 펼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걸러지를 못하고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하는 거예요. 혈액투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못 쓰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이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걸 오늘 선생님이 한번 보는 시간. 근데 보는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공부가 되는 거죠. 집에 가면 이제 소변하면서 내 신장이 또 걸러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있구나. 신장이 두개 있다 그래가지고 신장에 염증 걸리고 신장에 뭐안 걸리고 뭐 신장에 뭐 쓰게 되고 그럼 한개 주죠. 네, 기증하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이 그냥 기증하라고 두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목숨의 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명의 반은 이제 그 사람한테 내 조금 살게 니도 조금 살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렇게 살자 이런 거하고 생각해. 그래서 함부로 그러니까 주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준다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부모 형제 간이라 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언제 들었는데요. 이제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납치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원래 있던 자리 갖다 놨는데 안에 장기가 몇 개가 없어지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건 참 이쁘죠, 그죠? 자,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서 한쪽의 심장에 약 100만에서 125만 개의 심장 단위가 존재한다. 그 심장 단위의 이름이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그 네프론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심장 단위는, 그 심장 단위를 이제 영어로 네프론이라 하는 거예요.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드는 사구체. 사구체에서 걸러진 소변을 모으는 보먼 주머니. 소변이 흘러 들어가면서 소변과 혈액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세뇨관, 그리고 소변을 모으는 집합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아, 뭐가 그래 맞냐? 사실 우리가 왜 이게 신장병에 걸리면 와 신장 신우신염이라더라. 아, 그런가 보다. 이제 오늘 이제 신우염이다 그러면 신우신염이다 그러면 아시겠죠? 아, 그쪽에 염증이 생겼구나. 신우결석이라 하더라 하면은 아 그게 결석이구나 이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바깥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피질이라고 합니다. 피질이고 그 안으로 있는 걸 갖다가 수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거 피질 안에 있는 거 수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 봐도 알겠다. 이제는 신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네프론 하나하나에서 모아진 걸 이렇게 다 줍니다. 다 줘가지고, 이쪽, 이거 한쪽에 뭡니까? 적게 있는 게 100만 개. 100만 개뭐 셀라 해보세요. 뭐 세잖아요. 그죠? 뭐 하자면 세야 되는 근데 두개 합하니까 뭡니까? 뭐 200만 개씩. 자, 이거는 이거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의 모세혈관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다 해가지고요, 피를 다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피를 받아야지 먹고 산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피가 안 가면은 이쪽으로 여기에 뭐가 혈액순환이 안,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뭘 이렇게 여기 막혀 있다. 플라그 같은 게 이게 모세혈관 잘 막혀요. 이게 막혀 있다. 그럼 이쪽에는 네프로는 무너지는 거죠. 예, 못 사는 거죠. 이런 게 하나둘 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망가지는 그런 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그거 저게 신동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굵게 보이는 거 신동맥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모세혈관 아주 이렇게 정말 자세히 보여줘요. 자, 네프론 주위의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모세혈관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가는 게 있는 게 모세혈관이 보통의 모세혈관은 여러분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보통의 모세혈관은 요거의 10분의 1이라는 거죠. 10분의 1. 이거 한 개도 어찌하면 안 보이는데, 이게 10분의 1인데, 뇌하고 폐하고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은 이거의 20분의 1이에요. 이 속으로 과연 뚫고 들어간다는 건 기적이 아니죠. 이걸 뚫어내는 거는 하도 못 뚫어요. 오직 신만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신들이 주신 음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그 중에서 초라는 거. 초가 떨어져. 자,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 소동맥 일어났습니다만, 이 모세혈관이 뭐잘안 보입니까? 이게 소동맥이면.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혈관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입니까?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안 파고들어있고 뭡니까? 이게 걸쳐져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이걸 먹고 살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소동맥이고, 여기에는 옆에 보이는 거는, 예, 이게 소정맥이고요. 여기는 주위에 모세혈관이고, 여기 이제 집합관입니다. 이쪽으로 쫙 모아가지고, 요게 이제 네프론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네프론, 이런 거, 하나의 단위가. 네프론이 짜낸 걸 이렇게 집합관으로 해가지고, 집합관을 통해서 신으로 보내서, 신유관을 통해서 요관으로, 저기, 방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죠.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배설. 요소, 요산, 크레아틴, 빌리루빈. 이 빌리루빈 이런 건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그, 간, 쓸개 이런 거 공부하면서 했죠. 우리가 변이나 소변이나 이런 게 누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빌리루빈 색입니다. 다른 혈색소 분해 산물, 약물, 각종 호르몬 대사 산물, 살충제, 식품 첨가물, 체액의 전해질, 산, 염기, 수소 이온 농도 pH 4, 7.4를 조절하는데, 이런 거를 다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신장이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간도 역할을, 간도 해독을 하지만, 이건 걸러서 내 보내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간하고 신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이 좋아야 간이 좋아지는, 이런 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혈액 천시 시 중, 수소 이온이 0.0000001g 함유되어 있을 때 pH가 7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혈액의 삼투압이 같은 등장액으로 유지, 혈액 농도를 유지한다는 그런 겁니다.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한다. 그리고 혈압 조절을 하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한다.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몸이 이렇게 좀안 좋으면은 자면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균형을 맞춰놓고 저는 잠을 잘수 있다는 게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머리가 잘안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 머리 아프면 굉장한 정신 노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잠 누워가지고 아침이면은 괜찮아지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오장육부를 일일이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럼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거한개 빠트리면, 얼른 다시, 이렇게 자다가 생각이 나도 그러거든요. 빠트린 거. 그러면, 그거한테 한번더 해놓고 자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이제 적혈구 형성, 조혈작용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호르몬 분비 등 내분비 기능을 하고, 이게 홍받치 하는 일이 이렇게 좀 되게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루 동안 콩팥을 지나는 혈액의 양은 1톤이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1톤은 가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기를 지나서 가는 거를 갖다가 일일이 빼서 보면은, 그렇게 많다는 거죠. 1톤을 상상이나 됩니까? 그냥 포토트럭 하나. 1톤이니까 그게 물 담고 가는 그 정도예요. 심장이 뿜어낸 전체 혈액의 20% 정도가 심장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분해 시 수분 보충 1g의 탄수화물 분해를 하면 0.6g, 그리고 지방 분해하면 0.8g, 단백질 분해하면 0.3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분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낙타를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을까요? 예. 얘네들은요,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이 있어요. 요 혹은 전부 지방이거든요. 지방인데, 얘네들은 사막을 가면서 요 지방을,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면 몇 그램이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죠? 0.8g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유지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낙타는 사막에서 딱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신장을 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보면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한다. 재흡수하는 과정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뒤에 지나가면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요. 뭐 이거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신장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부위가 이제 신우가 되는 그런 쪽입니다. 이제 좀더 자세히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신장 동맥, 이게 신장 동맥, 신장 정맥, 그리고 아, 요거는 대동맥, 대동맥, 대정맥이고 신장 동맥, 신장 정맥 그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림프관, 신경, 요관 이런 게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림프관은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퍼지지만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건 신장 동맥입니다. 자, 요거는 분절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분절 동맥, 여기 이제 신장 동맥에서 이제 갈라져가지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니는 위쪽으로 가고, 니는 아래쪽으로 가고, 요렇게 퍼져가지고, 여기서 퍼지면서 나뭇가지, 이게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나뭇가지가 쫙 뻗어지면서 잎사귀 다 주잖아요. 요거 하나, 요거는 하나 잎사귀에 나오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이 저려요. 손이 저린다고 해서, 이제 손이 저린다고 해서 따뜻한 물에 섬유하면은 손이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손이 왜 저린가를 알아야 돼요. 손이 아픈 거는, 손은 그냥 지엽, 가지에서 뻗어 나온 이파리 있거든요. 병이 나왔다. 내가 여기, 손가락이 알리고 손톱이 자꾸 부러지고요. 툭툭. 이거, 이래 된다는 거는, 여기가 지엽이에요.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예, 이게 이쪽으로 못 내보내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되는 거는, 여기에,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맥입니다. 다 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엽 동맥이다. 요걸 소엽이라 그러죠. 요걸 소엽이라 그래요. 소엽이고 이건 소엽 동맥이다. 갈을 이렇게 싸고 있으면서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가닥가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동맥에서 수입 세동맥, 그러니까 들어가는 세동맥, 구심선 세동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구체, 낭에 이제 여과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구체를 보게 될 겁니다. 보우만 주머니라고도 합니다. 이제 보우만 씨께서 찾아낸 거죠. 자,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세동맥, 나가는 거. 수출 세동맥, 원심성 세동맥,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다 공부를 합니다. 세노관 주위의 모세혈관, 뭐, 신장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고, 세뇨관 앞에 좀 보셨죠, 그죠? 요관에서 이렇게 요관으로 가는 이런 겁니다. 세뇨관은 세세하다 해서 세뇨관입니다. 주위에 이제 모세혈관이 있고 신장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고 그 모세혈관이 그리고 세뇨관과 이제 물질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뭘 주고받고 그냥. 자, 그다음에 세정맥에서 신정맥으로 가서 뭡니까 이제 대정맥으로 가서 어디 심장으로 보내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혈액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좀 전에 보신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걸 하나를 가지고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이라고 하고, 요게 보문 주문입니다. 보문 주문이 안에 발가처, 그죠? 발가거든요. 저게 안에요. 실타래처럼. 근데 엉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막 압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 막그이 보문 주머니 안에는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동맥이 연결이 되어 있죠. 동맥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 안에는 동맥이 있는 게 아니고 동맥이 되어 있어요. 동맥이 들어가 있으면서 동맥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그 안에는 피가 쫙 빠져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내갖고 다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하대정맥입니다. 이게 우리 정맥은요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뇌나 이런 쪽에서 오는 상대 정맥이 있고요. 밑에서 올려보내는 하대 정맥이 있습니다. 그 하대 정맥을 타고, 그러니까 신우에서 보내는, 신장에서 보냅니다. 정맥을 통해서 보내죠. 자, 이걸 소엽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하나, 요걸, 요 전체를 소엽이라고 합니다. 소엽을 하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요렇게 생긴 거, 이게 소엽입니다. 우리가 뭐 남신장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살을 그냥 살코기 같아요, 그냥. 같은데 저 세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허옇게 보이는 게 이런 게 신우가 됩니다. 자, 이 소엽 안에 딸랑 두개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질 네프론, 피질 네프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빼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주는데 요 밑에 있는 여기를 갖다 수질입니다. 수질이고 요거는 피질이다. 그런 거예요. 왜 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원이격 여기서 보면 원이격 세뇌관 근이격 세뇌관 그러니까 원이격은 근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원이라는 거는 이제 멀고 근은 가까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멀리 가는 거를 원이라 그러고 가까이 있는 거를 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이라는 거는 뭡니까?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고 이제 요게 네프론 골입니다. 이걸 네프론 골인데 이걸 헬리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헬리골이 또 헬리라는 분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어떤 거는 이렇게 짧죠, 그죠? 이건 짧고 이건 긴 거가 있어요. 밑에까지 푹 들어가 가지고 걸러내는 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행글 와 받아갖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행글 갖다 이렇게 내리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벌겋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요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구체 이렇게 돼 이거 이제 이걸 보면은 안에 이런 게 촘촘하게 한쪽 신장에 100만 개가 모여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신장의 기본 단위 네프론, 사구체, 보문, 주문이, 세뇨관 요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요 하나를 신장의 단면을 하나를 떼가지고 이렇게 가봅니다. 딱 가보면은요, 요게 요거 보면은 요 보따리 있죠, 보따리 딱 싸고 있는 거 있죠, 주머니. 요게 이제 보문 주머니고요. 요 안에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게 사구체다 이런 거예요. 실처럼 뭉쳐 있다 이거 사구체다 이런 거예요. 사구체고 요거는 이제 신동맥에서 보십시오. 신장 신동맥에서 쭉 타고 올라왔고 이제 소엽동맥까지 가면서 요 안에 요렇게 요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 엉켜 가지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그죠? 나와가지고 전체를 긁고 여기 있는 세포들이 다 먹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어있다. 이 순간이 뭘로 바뀝니까? 파란 걸로 바뀌었죠, 그죠? 이게 정맥이죠. 이래가지고 여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 거죠. 전부 다 얘네들이 걸쳐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이게 세포 이거 세포 안에 파고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닌데 여기 있는 거를 먹는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게 동맥이 갖고 온 혈관, 동맥혈이 갖고 온 영양소를 먹고 있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 나온 게 삼투압이라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렇게 이제 하고 여기서 걸러진 걸 갖다가 요렇게 해서 집합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신우 쪽으로 내보내가지고 노관으로 보내죠. 요게 이제 여기 나오죠. 헬레루포. 이렇게 길게 쭉 늘은 게 헬레루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요렇게 꼬불꼬불하게 돼가 있는 거, 이런 거 짜고,
내보내고 여기 또 걸러진 걸 갖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세뇨관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좀 정밀하게 합니다. 얘네들은요, 세포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위치한 곳에서 세포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는 일들이. 여기에 이제 사구체 주머니의 벽층에, 사구체 주머니 요 벽에요. 요렇게 생긴 세포들이. 그러니까 사구체가 주머니처럼 생겼으니까 여기 얇겠죠, 그죠? 그럼 세포가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사구체 안에 생긴 건 요렇게 생겼어요. 사구체 안에 들어있는 거. 요거는 그 근위관 세포, 근위관, 그러니까 요 가까이 있는 애들. 근위세관이라 그러죠? 근위관에 있는 애들이 요렇게 생겼고요. 어찌 보면 눈알이 아래 위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하나의 세포입니다. 요게. 요게 세포 핵이에요. 요게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세포 두개 붙이는 겁니다. 세개 붙이면 눈알이 하나 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헬레고리에 생기 있는 세포가 요렇게 생깁니다. 전부 세포가 안에 하나의 핵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저게 핵소체가 있고 그 안에 핵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저게 헬레고리에 굵은 데 있는 그 세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그 근위곡 세뇨관에 있는 애의 세포고요. 요거는 또 이제 그 집합관에 있는 요 집합관에 있는 세포고요. 각각의 세포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뜯어 가지고 해놨네요. 근데 이게 생긴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잘 만들어놨습니다.